시찰을 하러 다니시는데 네네.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이 있으시다면서요? 아, 네. 그 인지장애 여부를 측정하는 그 질문들이 있거든요. 김학래 씨. 김학래 씨? 네네. 그 아침 식사 때 드셨던 반찬 세 개만 얘기해 보세요. 네, 김치, 멸치볶음, 계란 후라이. 샐러드 저기 주스 드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한테? 아침에 한식으로 이렇게 드세요? 원래 샐러드에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도 먹어요. 근데 오늘 자 추가 질문 제가 할게요. 추가 질문으로 졸업하신 초등학교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신사국민학교. 그땐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질문을 제가 지금 이제 그 간단하게 두 가지를 드렸는데 각각 사실은 그 알아보는 그 타겟이 다릅니다. 처음 물어봤던 아침 식사 반찬 뭐 드셨어요는 이제 단기 기억력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리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장기 기억력을 갖다 제가 확인을 한 건데요. 자, 이 기억력을 확인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옆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 주실 분이 있으셔야 돼요. 방금 전에도 아침 식사 반찬 얘기했는데 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다른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즉 그 기억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김학래 씨는 정말로 김치하고 멸치 먹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 진짜 김치하고 멸치 드셨어요? 예? 네? 아니, 먹고 싶은 거하고 먹는 거하고 헷갈리는 거 아니세요? 아니, 저쪽에서 물어보는 거는 반찬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점심, 저녁 뭐 이렇게 흔히 먹는 반찬을 얘기한 거고. 지금 계란 후라이 멸치볶음 안 드신 거죠? 아니, 지금 질문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드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망증 치매보다는 지능의 문제인가요? 거짓말. 질문을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기억력 자체 장애는 지금 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등학교와 국민학교도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초등학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사실은 단기 기억력 장애가 오게 되면은 지금 기억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새로운 정보를 갖다가 습득하는 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결국엔 장기 기억력까지 장애까지 오게 되는데 일단 기억력 장애는 없으신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네.